우엉의 사각사각하신 맛, 다시마의 쫄깃한 맛, 그리고 고추를 드실 때 약간 개운한 맛, 이거를 이제 함께 드실 수 있는 우엉 조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좋고요. 또 영양도 좋고, 물론 사이사철 다 나옵니다만, 그래도 뿌리채소 하면은 그래도 이제 가을부터 이제 이렇게 추워질 때 또 많이 드시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맛있게 졸여서 밥반찬으로 제격인 우엉 조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썰어 살 거지만 조금은 굵지만 우엉 이렇게 채 썰어진 거를 팔아요. 근데 이제 색깔이 갈변하기 때문에 하얗지는 않고 약간 색깔이 갈변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사셔다가 한번 씻고 식초물에다가 담갔다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는 게 번거롭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니어 분들은. 그래서 그걸 사셔다가 그게 이제 조금 기니까 먹기 좋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c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cm 정도로 해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좀 채를 썰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우엉이 채가 좀 이렇게 고울수록 훨씬 더 빨리 졸여지고 맛있어요. 근데 이제 두꺼운 것도 두꺼운 대로 또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엉을 이렇게 썰어서 이제 채를 썰기도 할 거고요.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채칼로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시니까, 이렇게 채를 썰으셔서 항상 우엉은 썰면 공기 중에 산화돼서 갈변이 되니까 바로 물에다가 좀 이렇게 담그시면 되고요. 지금 굵기가 이렇게 지금 썰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채칼을 이거 써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무 김장을 담글 때도 무채를 또 썰지 않고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대신에 목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써시면 되거든요. 너무 길지는 않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끝에 갈수록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미르셔서 이만큼 남겨놔서 이거는 썰으시든지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잘못하시다가 또 손 비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썰어지거든요. 네. 채칼로 이렇게 채칼도 가는 게 있고 조금 굵은 거 있는데 가는 걸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아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사시는 거는 이거보다 이만큼 기니까 토막 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하셔도 되고 채 썰으셔도 되고 여기에 우엉은 식초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썰면서도 물에 식초를 좀 한 큰술 정도 넣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물에 담가져 있으면 갈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식초물에 담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 번 이도 식초물 맛이 있으니까 한번 헹궈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건고추잖아요. 깨끗하게 한번 물행주로 닦으시고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한 0.5cm 정도로 그냥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고추를 네. 아이고 자꾸 도망가네요. 요게 들어가면 약간 개운한 맛도 있고 우엉을 누가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서 붉게는 안 졸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튼 갈색이 나게 이제 조림을 할 텐데 요게 들어가면 요것도 드시면 맛있거든요. 약간 칼칼한 맛도 있지만 씨는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는 물을 저는 다시마 우린 물로 할 건데 다시마는 한 5cm 정도 크기를 지금 제가 네 쪽을 이제 물에다 담가서 찬물에 담가서 한 30분 정도 담가놓으면은 다시마 맛이 우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전 이거를 이렇게 국물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넣어서 조리면 이것도 쫀득거리고 참 맛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콩자반 3종 설명해 드렸을 때 다시마를 좀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드셔보시고 다시마가 너무 맛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조림도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 다시마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마가 또 이 해조류가 또 우리 몸에 나쁜 중금속들 이런 것들도 다 좀 이렇게 그 제거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그 영양이 듬뿍 있는 다시마잖아요. 그래서 국물도 쓰고 이렇게 이거는 한 0.5cm로 이것도 좀 이렇게 썰어서 같이 넣고 조리시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마 5cm짜리 한 4쪽 정도 이렇게 30분 우려서 다시마 육수와 그걸 썰어서 이것도 같이 조리고 우엉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림만 하면 되니까 지금 팬에 여기에 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아 물이 조금 들어갔나 봐요. 네, 여기에 마른 고추를 먼저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왜냐하면 센 불에다 볶으면 이 고추가 까맣게 타요. 그래서 중국 음식 같은 거 할 때는 고추를 안 드시니까 조금 검게 볶아도 되는데 이거 오늘 같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아까 식초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 우엉 같은 경우는 이 뿌리 채소들이 흰색의 뿌리 채소들이 많지요. 도라지, 거덕,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엉, 또 연근 이런 뿌리 채소들이 이렇게 폐를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이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듬뿍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우엉 같은 경우는 천연 인슐린 성분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우엉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노화도 예방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우엉은 좀 왜 약간 단단하잖아요. 조직감이 그만큼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나쁜 그런 노폐물들 이런 것들도 다 문바깥으로 배출해주니까 이런 뿌리 채소들은 이제 가을, 겨울 그때쯤 되면요. 이렇게 밥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우엉도 얇게 이렇게 점여서 밥도 해서 드셔도 되고 전골 같은 거 끓일 때도 우엉 점여서 넣으면 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엉은 많이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볶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양념을 넣으시면 돼요. 아까 다시마 우린 물이 한 컵 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컵 반에 다시마 물과 그리고 다시마도 이렇게 썰었잖아요. 0.5cm로 넣어서 이제 끓이는데 여기에 이제 양념이 이거는 이제 간장이에요. 근데 뭐 조림 볶음용 맛간장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양조간장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간장 넣으면 안 되냐 그것도 이제 진간장인 거니까 진간장이 원래 이제 두 종류잖아요. 집에서 담근 오래 묵은 정말 진한 간장을 사실은 이제 진간장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우리 양조간장 외간장이라고 하는 달달한 간장도 진간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다 맛간장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두 큰술 반 정도 넣습니다. 우엉이 200g인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은 한 스푼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은 저는 이제 그 원당을 쓰니까 원당은 정제 안 된 설탕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트에서 얼마든지 사실 수 있으니까 다진 마늘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15분 정도를 중불에서 서서히 졸여주시면 돼요. 중불에서 15분 정도 졸여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15분 졸이니까 지금 색깔이 좀 많이 났지요, 우엉이요. 그리고 이제 국물이 조금 약간 있는데 이제는 불을 조금 높이셔서 이제 한 4, 5분 정도
국물 없이 졸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물이 그냥 약간은 있죠. 네.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옅은 갈색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끄시고요. 불을 꺼도 여기 열기가 계속 있어서 네. 쌀 물엿 쌀 조청 넣으셔서 네,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조청이나 물엿이나 뭐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좋고 이게 들어가면 윤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네. 참기름 네, 작은 술로 한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통깨 국물이 이렇게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드실 때에 국물이 조금 있어야 뜰 때 이렇게 좀 적셔서 윤기나게 또 하니까. 이런 거 이제 담아서 냉장고에다 넣으실 때는 이렇게 뜨거운 거 담아서 넣지 마시고 반드시 식혀서 냉장고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시마도 쫀득 끓여서 맛있고요. 또 여기 이 홍고추도 드시면 맛있어요. 이 정도 양이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잡수실 수 있을 것 같고 식구가 많으시면 양은 조금 늘려서 또 좀 하시면 되니까 우엉의 사각사각 하심는 맛, 다시마의 쫄깃한 맛, 그리고 고추를 드실 때 약간 개운한 맛 이거를 이제 함께 드실 수 있는 우엉 조림인데요. 이 계절에 한번 만드셔서 밥에다가 척척 얹어서 드시면 아주 밥반찬으로는 최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